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인 영주권 취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500여 명이 더 줄어든 17,700여 명이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레 한국교육원의 미니 한국 역사관이 들어섭니다. 교육원은 건물 로비에 고조선부터 현대사까지 유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한국 역사관 제단장에 들어갔으며 또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 원형을 복제한 훈민정음 영인본도 전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지난 11월부터 임직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2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한미은행은 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12월 한 달 동안 Children's Hospital LA에 기부한 직원은 연말까지 청바지 복장을 경우에 따라 허용하는 특별 사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사내 온라인 옥션과 자선 경매를 진행해 수익금 전액을 한인가정 상담소에 전달했습니다. 한미은행 바니리 행장은 새해에도 고객과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확장 공사로 일부 차선이 전면 통제되거나 축소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은 새로 신축되는 골든 웨스트 브릿지의 임시 지지대 철거 공사로 인해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22일 밤 11시부터 23일 새벽 5시까지 웨스트민스터 지역 골든 웨스트와 볼사 에비뉴 구간 북쪽 차선과 진입로가 전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05번 북쪽 웨스트민스터 블루버드 출구와 매그놀리아 스트리트 구간도 통제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조지아 파워의 전기 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전력 인프라 투자와 폭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 환경 비용 등으로 인해 조지아 파워의 전기 요금이 내년부터 3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 요금은 2021년 12달러, 2022년 14달러로 인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 8시까지 18개 카운티에 강제 단전 조치가 내려집니다. PG&E는 오늘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강폭우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콜루사와 글렌레이크, 멘도시노, 나파 등 18개 카운티 4만 8천여 가구에 부분적인 단전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